화가 여기 하나 있어. 아니 특별하진 않을지도 몰라. 장르는 아동호러 끔찍한 리얼 다큐. 괴로워하는 장면만 계속 감독은 아빠 엄마 주인공도 아빠 엄마 대본은 그들이 낳은 5살 여자아이. 스토리 구조는 단편 길이는 대하장편. 몇 년째 계속됐고 계속될 예정이래. 학대하는 장면만 계속 찍고 있어. 감독의 한결같은 작은 표현 방식. 아이는 질려 있어 아무것도 못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어딘가 바라보네. 무언가 빌고 있어 간절하게 빌고 있어. 없는 잘못 만들어내며 쉬지 않고 빌고 있어. 눈물을 흘리며 또 피를 흘려도 계속되는 매질 앞엔 마침내 쓰러지지. 어차피 고통만 계속되는 걸. 어차피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잖아. 제발 그만둬. 여기서 제발 그만둬. 제발 그만둬. 여기서 제발 그만둬. 아무리 소리치며 말해도 들을 생각 전혀 없나 봐. 제발 그만둬. 계속 찍고 있어. 누구도 말리지 않고 말려도 소용없지. 자신이 부모인데 자신이 낳았는데 뭔데 참견이냐며 사람들에게 난동을 부려. 아이는 생각해 나 어른 안 될래. 아이는 희망해 나 결혼 안 할래. 아빠 엄마 무서워 나도 그렇게 할까봐. 이런 내가 어떻게 좋은 엄마 되겠어. 어차피 내일도 오늘과 같을걸. 어차피 절대로 도망칠 수 없잖아. 제발 그만둬. 여기서 제발 그만둬. 제발 그만둬. 여기서 제발 그만둬. 아무리 간절하게 말해도 들을 생각 전혀 없나 봐. 제발 그만둬. 제발 그만두라고. 당장 그만둬. 당장 그만두라고. 당장 그만둬. 당장 그만두라고. 스타리다다다 다리다 특별한 영화를 계속 찍고 있어. 누구도 말리지 않고 말려도 소용없지. 자신이 부모인데 자신이 낳았는데 뭔데 참견이냐며 사람들에게 난동을 부려. 아이는 생각해 나 어른 안 될래. 아이는 희망해 나 결혼 안 할래. 엄마 무서워 나도 그렇게 할까봐. 이런 내가